자, 이 문제를 처음 파헤치기 시작한 건 게임 특화 보좌관으로 유명한 이상헌 의원실의 이도경 보좌관입니다. 사실 이도경 보좌관은 이 건보다는 다른 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됐던 그 게임법 개정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게임 등급 분류 간소화법이었죠. 이게 무슨 법이냐?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게임 등급 심의 신청하는 절차를 훨씬 더 간소화시키자. 지금 심의 구조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개선해보자. 뭐 이런 법입니다. 이 법이 2020년 11월에 통과돼서 2021년 말쯤에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 시스템 구축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직도 안 됐어요. 사실 이 간소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었으면 최근 발생한 블루아카 사태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웠던 마음에 더 빡치게 된 이도경 보좌관은 왜 법 시행이 왜 이렇게 자꾸 미루어지는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던 중에 이상한 거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라고 들어보셨죠? 이 예산을 책정해주는 사실상 우리나라 부처들 중에 제일 파워센터지요.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기재부한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괘씸죄에 딱 걸려버렸고 그래서 예산 받아오는 걸 엄청 힘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기재부한테 돈을 못 받아오니까 당연히 간소화법에 따른 시스템 구축도 힘들었던 거고요. 근데 뭐 기재부가 어디든 예산을 줄 때 빡빡하게 구는 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법 집행에 필요한 건데 이렇게 빡세게 군다고 도대체 게임이가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거고 얼마나 괘씸죄에 걸려있는지 이 호기심이 동하지 바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고는 2017년 게임이가 구축하려던 자체 등급 분류 게임을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의 구축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라는 제도가 모바일 플랫폼을 넘어서 PC 온라인 플랫폼에도 확장이 됐고 국제 분류 표준인 IARC와도 연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게임이는 기존과 다른 등급 분류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게임이는 국제 표준 데이터와 자기들의 시스템을 연동하면서 뭐 겸사겸사 기존에는 수기로 처리했던 그런 불편한 행정 처리를 자동화해서 뭐 간편하게 해결하자라는 시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 것이죠. 뭐 취지는 문제없습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사업은 2017년에 처음 계획되어서 2018년 중순에 1차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9년 말에 2차 사업이 완료되면서 서류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이미 끝났습니다. 와, 그럼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니까 게임사들은 등급 분류하기가 더 간편해졌겠네요. 아니요,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바로 다음해인 2020년 12월 KBS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국비 30억 들이고도 1년째 먹통, 예산 집행 엉터리. 알고 보니까 완성된 줄 알았던 이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끝나지를 않은 겁니다. 게임이는 이 사업에 무려 30억을 투자했고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이 금액은 50억까지 늘어난다고 하지요. 이 20억에 대해서는 게임이 직원들도 이 액수를 딱히 부인하진 않았으니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유추가 되고요. 어쨌든 이는 게임이 역사상 단일 사업 중에 가장 큰 예산 규모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돈, 그것도 나라 돈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먹통이었다고. 자, 이 시스템은 게임이가 자체 제작한 게 아니라 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용역업체가 기한내로 물건 제대로 못 만들어 오면 오히려 배상금을 물지요. 그럼 이 시스템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KBS가 밝힌 바로는 먹통 시스템이라니까 게임이가 이 용역업체한테 배상금을 받았겠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게임이는 계약 완료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합격 처분을 내렸대요. 심지어 해당 용역업체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이 측이 어떤 보상 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라는 취지의 말까지 해서 모종의 뒷거래의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지요. 한술 더 떠서요, 이 사업 담당자였던 게임이 직원이 해당 용역업체한테 그 합의에 대해서 각서를 써줬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겠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썰이나 의혹으로만 치부될 게 아닌 게 해당 용역업체는 대금을 다 받아서 이미 철수했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 시스템 보수에 대한 의무, 즉 애프터 서비스 의무 가 문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는 시스템 미완성에 대한 책임을 해당 용역업체에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수상쩍은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니까 당연히 상위기관인 문체부에서도 감사에 나섰고요. 사업 책임자였던 그 게임이 직원은 경찰 조사까지 받았대요. 하지만 당시에 이 문제는 크게 공론화되지를 않았고 문체부 감사에다가 뭐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뭐 알아서 잘 해결이 되겠지 하고서 그나마 있었던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지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여다본 이 사건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개판의 난장판이었다고 하지요. 자, 먼저 2년 전에 발생했던 그 사건을 정리해봅시다. 게임이는 국비 50억짜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한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돈은 다
다 받고 철수했어요. 그 과정에서 게임이 직원이자 이 사업의 책임자였던 A팀장이라는 사람이 시스템을 완성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용역업체에 써줬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문체부 감사에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다고 했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헛웃음이 픽픽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 문체부에서 감사 나왔지요. 자, 문체부 감사 결과 이 A팀장한테는 중징계 권고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징계라 하면 뭐예요? 파면, 해임, 뭐 정직 이런 거겠지요. 근데 이 직원 징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답니다. 아니, 날았던 50억을 날려먹었는데 그 50억을 날려먹고서 만든 시스템이 먹통이라는데, 게다가 정황상 최소 무능에다가 심할 경우엔 중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이 사안이 고작 석 달치 월급 적게 받고 덮인다?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거기다 이 사람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었죠.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답니다. 아니, 왜 증거가 불충분했을까? 이유는 게임 위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돈은 돈대로 내고 시스템은 먹통이 됐으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건에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건 게임물관리위원회잖아요. 근데 이 사안의 핵심 피해자여야 될 게임위가 결과 보고서상 우린 피해받은 게 없어요 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맞은 놈이 안 맞았다는데 뭐 경찰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난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 게임이 진술대로라면 그 자체 등급 분류 게임을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란 거는 잘 돌아가고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피해본 거 없다며. 하지만 놀랍게도 사건이 벌어진 2년 뒤인 지금조차도 그 시스템은 일부 기능만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파헤친 이도경 보좌관이 부산에 있는 게임 위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한테 해당 시스템을 실사용하는 걸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해당 시스템에 계정이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 시스템을 실사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데다가 작동하는 기능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지요. 이 시스템의 구축 취지가 뭡니까?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범주가 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불어난 자체 등급 분류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기타 다른 등급 분류 업무까지 이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기 위해서 벌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스템으로 실사용이 가능한 업무는 고작 모니터링 간의 보고서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일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기능은 아예 메뉴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러지요. 게다가 SRS 레이팅 같은 대민 서비스의 도메인은 현재 아예 접속조차 되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2년 전 비리로 추정되는 사건이 터졌고 KBS 보도까지 되는 바람에 문체부 감사까지 떴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사업 책임자는 감봉 3개월 경징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심지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공기업 무려 조폐공사로 이직을 하셨다. 이 와중에 게임 위에 그 자체 등급 분류 게임을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은 아직도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무려 50억이 들어갔는데. 그럼 국민 혈세 50억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게임이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 자,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모르고 있었다면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랬다면 진짜 더 심각한 문제고요. 이 문제에 대해 팀장급 이상 게임이 직원들에게 물어보자 처음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능만 작동하는 문제, 그리고 실사용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는 문제, 대민 서비스 도메인 접속 불가 문제 등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자 결국 알고는 있었는데 현재 시스템을 이 고도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바꿨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스템이 원래 3차 사업까지 진행됐어야 했는데 2년 전에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기재부한테 예산을 받아오는 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만 반복했다고 하지요. 그럼 이 해명은 사실이냐? 자, 이 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봤더니요, 그 아직도 기능이 미비된 그 시스템들은 2차 사업 때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3차 사업까지 진행했어야 해당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다 라는 건 싹 다 해명이 변명이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직원은 시스템 기능이 전부 다 개발된 거는 아닌 건 맞지만 현재 핵심 기능은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면 그 기능만 따로 빼서 사업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 사업계획에는 이거저거 다 집어넣어갖고 무려 5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와서 일을 크게 벌려놓고도 이제 와서는 핵심 기능만 돌아가도 되니까 나머지 기능은 상관없다. 게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기능이 모니터링단 보고서 관리, 다른 시스템 데이터 연계에서 통계 보는 거 정도라고 하던데 이런 뷰어의 기능이 진짜 게임 위에 핵심 기능처럼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결론은 게임위는 이 50억짜리 시스템 먹통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방치하고 있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선이든 악이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웃긴 점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였던 그
A팀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A팀장은 게임이 단일 사업 중 사이즈가 가장 컸던 이 사업을 말아먹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감봉밖에 안 받았고 경찰 조사도 그대로 풀려났지요. A팀장이 사안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경징계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게임이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징계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위원을 맡기 때문에 게임이 자기들은 관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게임이가 그 장본인인 해당 직원이 경징계만 받고 끝났는데도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간 건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게다가 게이미는 경찰 조사할 때도 이 자기들이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줘갖고 해당 직원이 A팀장이 그대로 풀려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이미한테 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감리 결과 보고서에 해당 용역업체가 96%의 완료율을 보였다 라고 쓰여 있길래 그 보고서를 그대로 믿었대요. 자, 여기까지 듣고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진 이도경 보좌관은 지금 이 현재 시스템이 극히 일부 기능만 돌아가고 있는 걸 자기도 이 부산 내려온 지 몇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임인은 96%가 완성됐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몇 시간만 사용해본 자기도 이게 엉터리라는 걸 바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건 당연히 그 게임인이 이상한 걸 느끼고 그 96%라는 수치가 맞는지 명백하게 다 살펴보고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니까 게임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그저 점점점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요. 대부분은 버그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IT 업계의 특성상 100%의 진척률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항상 버그라는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리 보고서대로라면은 완성도가 96%니까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하지만 직접 내려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뭐 몇 시간 안 봐도 이게 엉터리라는 건 먹통이라는 거는 너무 쉽게 드러나는데 처참한 퀄리티가 보이는데 왜 그 감리 보고서에는 진척률이 96%라고 나와 있었을까요? 이게 궁금하니까 제가 또 이 감리 보고서를 입수해갖고 따로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웃긴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 이 사업이 1차랑 2차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1차 사업 감리 보고서를 보니까 해당 사업 진척률이 50% 미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차 보고서의 종합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매우 심각한 일정 지연으로 판단되며 비상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종합평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차 사업은 일이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은 그야말로 프로토타입 퀄리티였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생겨요. 이 감리 보고서를 보고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는 용역을 주는 원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원청이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이가 검사 확인서를 써서 거기에 확인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감리사가 쓴 감리 보고서랑 게임이가 쓴 검사 확인서랑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게임이 직원이 작성한 이 1차 사업 검사 확인서에 뭐라고 써있느냐. 확인 결과 계약 조건 및 제안 요청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이렇게 써있었어요. 아니 감리사가 작성한 감리 보고서에는 일이 반도 채 진행이 안 돼서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써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왜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될 내용에서 돈을 준 원청인 게임위에서는 이 지지부진한 하청업자의 이 진행 상황을 왜 원청에서 이걸 두둔하려고 두는 거야? 하여튼 계속 볼게요. 2차 사업에 대한 내용은 더 웃겨요. 이 감리 보고서를 쓰는 업체 있잖아요. 이 감리 보고서 업체가 다른 데로 바뀝니다. 2차에서는. 그리고 2차 사업 진척률이 96.2%로 갑자기 폭등을 해버립니다. 아니 1차 사업 때는 50%도 진행이 안 됐었던 사업이 1년 반 만에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행이 팍 됐다고? 1, 2차 사업 사이에 진척을 시켜갖고 50% 미만에서 96%로 뭐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직접. 이런 먹통 시스템의 진척률이 무려 96%라고. 1차 사업 때는 감리 보고서랑 결과 보고서가 동떨어져 있더니 2차 사업 때는 감리 보고서 그 자체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냥 이 사업 자체는 논리적으로 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상한 부분은 계속 나오고 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게임위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도 이 설명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변명으로만 일관을 하니까 정말 궁지에 궁지까지 몰아세우면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만큼의 내용만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역겨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도경 보좌관이 해당 사건을 문제 삼고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이 게임이 문턱을 딱 나서자마자 게임이는 그 즉시 내부 고발자 색출을 시작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뒷수습을 조져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을 조지기 시작한다. 이 게임이의 기행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겨우 비리 의혹 사건 하나 가지고 뭐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 세게 조지는 거 아니냐, 너무 멘트가 센 거 아니냐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과거를 살펴보면 게임이에서는 주기적으로 병크 아니 병크라고 불러주는 것조차 실드라고 여겨질 정도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게임이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남직원끼리 공개적 강제 지퍼개방 성추행 사건, 으로 추가 밝혀진 여직원 성추행 사건, 으로 인한 게임이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 다음날
날 일어난 게임이 간부의 오락기 유통업자 뇌물수수 사건, 그리고 게임이 직원의 공모 PC를 이용한 이더리움 채굴 사건 등등 딱 구글링에서 바로 뜨는 기사 헤드라인만을 봐도 참 파렴치한 사건들, 짜치는 사건들 일색이고요. 겸사겸사 업무적으로 터트린 병크들도 같이 곁들여 볼까요? 어린이 비영리 게임 4만종의 씨앗을 말려버린 주전자 닷컴 사태, 단간론파 등급분류 거부 사태, 마법도서관 큐랄의 해녀복 사태,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블루 아카이브 사태, 일본해 망원 민원 대응 등등. 아니 막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하는 일도 되게 많아갖고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형 정부 부처도 아니고, 역할과 목적이 아주 분명한 중소규모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 빈도로 이 정도 수위로 기행적인 이 사건 사고가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건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제보 좀 부탁드리고요. 게임위의 이번 수십억짜리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덮어질 뻔했습니다만, 이 상황을 느끼고 바로 조사에 착수한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에 KBS에 의해서 최초 보도되었을 때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다르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덕용 보좌관이 이번 비리 의혹 사건의 공론화를 예고했을 때 게임위는 국정감사, 검열 사태 등으로 인해서 최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발 게임위의 사기를 좀 생각해달라 라면서 읍소하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기도 중요하지만 사기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는 반드시 주목받아야겠지요. 게다가 혈세 50억이 들어간 내용이라면 더더욱 사기가 고려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계속 게임위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데요,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아가 게임이 좋아서 더 나은 게임 환경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암세포들이 게임이 구성원 모두를 욕보이기 전에 단호하게 환불을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 아카이브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게임위의 검열 행태는 중국식 검열을 방불케 한다 라는 불만이 팽배할 정도로 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바다 이야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애초에 기관의 태생과 존재 자체가 기형적인 상황에서 그 안에서마저 기행을 반복하고 있다면, 한국 게이머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한국 게임계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환부 제거가 필요하겠지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양심적 내부 고발자를 수색하면서 애꿎은 직원들 조지고 있을 시간에 혈세 50억짜리 뷰어 프로그램에다 빨리 정상화시켜주길 기원하면서, 게이머분들께서도 이번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50억짜리니까요.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